견고하게 배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나 혼자 노는 거하고 또 파트너를 리드하시는 거하고 또 완전히 틀려서요. 파트너를 리드하시려면요, 리드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리드법의 원리를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전우지 스텝을 하고 헤드 스텝하고 전우지 스텝하고 헤드 스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왼발 슬로우, 오른발 슬로우. 자, 그리고서는 헤드 스텝, 퀵, 퀵. 자, 뭐 어렵지 않죠? 퀵, 퀵 회전한 거. 지금 90도 회전했어요. 나머지 90도는 왼발 슬로우 하면서 하시면 되고, 또 오른발 슬로우. 또 퀵, 퀵 회전. 오른발, 왼발 슬로우, 오른발 슬로우. 자,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하고 회전을 했습니다. 90도. 그 다음에 슬로우, 슬로우. 또 퀵, 퀵 하고 90도 회전하고 나머지 90도는 슬로우, 후진 스텝, 후진 슬로우 하면서 나머지 90도.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지시면. 근데 수학적으로 따지고 알고 하시면 더 좋아요. 뭘로 가는 거보다. 자, 보세요. 45도, 45도. 그래서 90도 만들었죠. 이제 180도로 후진하면서 슬로우 하면서 180도 지금 회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진 슬로우 한번 해주시고 왼발부터 킥킥 회전 킥킥 하겠습니다. 킥킥. 그 다음에 슬로우 또 전진 슬로우 퀵퀵. 자, 기본 후진 전진 그 다음에 회전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자, 퀵, 퀵, 90도. 슬로우, 90도. 그리고 전진, 45도, 45도에서 90도 됐죠. 그 다음에 슬로우. 그 다음에 전진, 슬로우. 또 45도, 45도, 90도 후진, 슬로우. 또 전진, 45도, 45도. 90도. 자, 자, 이렇게 혼자 연습을, 각도도 좀 어느 정도 체크하시고요. 혼자가 정확한 각도가 있어야 여성분 리드하기도 쉬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파트너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남성이 솔로 동작 한번 연습하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슬로우, 슬로우. 자, 회전. 휙, 휙. 슬로우. 슬로우. 또 회전하겠습니다. 45도, 45도, 또 90도. 그 다음에 전진 슬로우, 또 회전, 퀵, 퀵, 슬로우, 슬로우. 또 45도, 45도, 90도, 또 전진, 45도, 45도, 슬로우, 슬로우. 45도, 45도, 후진으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후진, 전진. 퀵, 퀵, 후진, 전진. 이런 형태로, 예, 연습하세요. 구령하시면서, 직접 구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박자도 잘 맞추고 수월하게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베이지 한번 전우지는 스텝 해보고, 그리고 회전 스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우, 슬로우. 그 다음 회전. 퀵, 퀵. 슬로우, 슬로우. 또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헤드 스텝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스텝은 뭐 바람 혼자 돌고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여성분을 리드하려면은 리드법이 있어야 돼요. 리드법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몸통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운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여성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발 각도하고 몸통 각도하고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자, 여성을 리드를 하려면 내 발이 45도 회전을 할 때 내 가슴, 내 몸통도 같이 가슴 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이래야지만 여성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여성을, 예. 자, 내 몸이 지금 여성을 움직였어요. 내 몸통이 회전하면서.
자, 내가 손으로 이 여자를 이렇게 돌린 게 아니고요. 내 몸통이 45도 회전을 하면서 여성분을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바라고 같이. 그러니까 몸통 회전이 우선이라는 것만 먼저 꼭 명심하세요. 몸통 회전이 이 가슴, 몸통 회전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가슴으로 설명할게요. 이 가슴이 어느 방향을 보냐에 대해서 회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 그러니까 남성분의 이 가슴이 자, 45도로 회전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손은 저절로 여성을 리드하게 돼 있어요. 내 가슴, 이 프레임 연습이 잘돼 있으면 내 가슴이 45도 가면 이 팔도 45도로 움직여서 여기 있는 여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뭔 말, 이해되셨나요? 자, 내 몸통이 45도 움직이게 되면 여성이, 여기 있던 여성이 이렇게 왔어요. 신기하죠? 여기 있던 여성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45도를 또 움직이겠습니다. 킥킥은 이렇게 45도, 45도에서 90도로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킥킥은. 자, 그래서 두 번째 킥, 그래서 90도. 예. 이렇게 킥킥 두번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성이 여기 계셨던 여성이 내 몸통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됐네요. 완전 로봇처럼 여성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90도에서 딱 움직였어요. 여성이 여기 계시네요. 나머지는 이제 슬로우를 하면서 90도로 후진을 하면서 여성분을, 예, 요로, 예. 지금 여성분이 지금 180도 돌았어요. 자, 그래서 슬로우에서 딱 붙이시면 여성분이, 180도 돌았어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시나요? 자, 그럼 홀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시작. 슬로우, 슬로우, 킥킥, 45도, 45도, 90도, 또 슬로우, 45도, 45도, 90도, 슬로우, 45도, 45도, 90도. 네, 이렇게 킥킥하고 여성은 이렇게 전진으로 가면 돼. 남자 따라가면 돼요. 네. 남성이 후진할 때 여성은 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슬로우, 슬로우, 킥킥, 이렇게 남성을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밀고 퀵퀵 슬로우 네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